상민이가 이제 뭐 불편한가 봐요. 뭐 저한테 이제 뭐 쫄래쫄래 와가지고 그냥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그냥 당연히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도 그런 어려운 분위기가 되게 싫고 그래서 오히려 상빈이, 뭐 민규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 좀 더 다가가서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어린 선수들이 되게 당돌하게 경기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도 당돌하게 플레이를 했지만 어릴 때 그 신우경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봤어? 이거는 혼자 해야 돼요. 혼자 정상빈, 정상빈 2대1입니다. 정상빈 들어갑니다. 정상빈 어디를 본 건가요? 네. 와 다리 사이였네요. 다리 사이를 노려서 슈팅했더라면은 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는데. 대단한 슈팅. 네. 대단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런 득점을 해낸 겁니다. 선수는 이제 J리그 쪽에서 뛰다 왔는데요. 빌드업 상당히 좋아요. 네. 뒤쪽에서부터 만들어준 플레이 좋습니다. 자, 따라주세요. 정상빈. 정상빈 따라갑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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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삼성의 선제 골입니다. 2002년생 정상빈의 골입니다. 지금은 아 전방의 수비 진과 몸싸움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걸 비비고 들어가서 왼발로 완벽한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와, 대단한데 물건이에요 이 정상빈 선수. 지난번 경기에서도 보면 수비수와 싸우면서 수비수 앞에서 가랑이로 빼가지고 놓지 않았습니까? 네. 기가 막혔는데 지금 속도, 힘싸움, 왼발 마무리까지 역동적으로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한데요. 박건하 감독 메타코 출신의 슈퍼루키를 완벽하게 리그에 적응시킵니다. 중원에서 유빈가랑 커트합니다. 다시 한번 공잡고 빠르게 던지라고 있는 정상빈입니다. 정상빈! 와서 수비에 관여해주고요. 공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번에 정상빈 달리기 시작합니다. 수원의 정상빈 끌려갔습니다. 정상빈 김건희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뒤로 들어갔는데요. 자 김건희가 돌아섭니다. 김건희와 정상빈. 정상빈 전력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김건희 자, 빨라요, 정상빈 헤드 보면서 공장으로 밀어줍니다. 정상빈 잡았습니다. 정상빈 정상빈 슛! 하지만 이번엔 정면입니다. 왼발 슈팅이 조현우 키퍼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좋아요. 성공합니다. 강력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네. 네 정상빈에게 정상빈 네 불투이스 몸에 굴절됐습니다만 팔에 나빠지지 않았고 핸드볼만 치기 아니냐 네. 주심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네. 오히려 2대0으로 끌려가면서 자 승점 차가 더 벌어진 상황. 정상빈이요. 정상빈 정상빈입니다. 응원합니다. 정상빈 자 강영국에게 강영국 다시 한번 정상빈 완벽했어요. 그냥 두 만들어냈어요. 강현국이 정상빈에게 그리고 대단합니다. 센스 있는 패스 이후에 다시 한번 넘겨주는 아 수원의 유스 메타코의 합작 플레이입니다. 지금 이거는 거의 뭐 게임 보는 것 같았어요. 끌어낸 것도 강현국이었고요. 네. 주공 원터치로 계속 정상빈 강현국 마지막 정상빈 헤더까지. 자 울산현대의 경험치가 높은 불투이스와 김기 두 명의 수비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아주 대담하게 두 명의 유스 플레이어 선수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전방으로 자 일단 잘 잡고 왼쪽으로 안토니스. 안토니스 깔아서 줍니다. 정상빈 놓쳤습니다. 놓쳤습니다. 오른쪽으로 빗겨 나갑니다. 정입니다. 지금은 안토니스가 왼발로 공간으로 기가 막히게 넣어줬는데 네. 이걸 오른발로 돌려놓는 것도 센스 있긴 했습니다. 빠집니다. 네, 정상빈 다운전을 밀고 돌아가는 강현국 있습니다. 정상빈 흔들고 이용이 바짝 붙어있습니다. 왼발로 돌려놓습니다. 돌려갑니다. 하지만 걷어냅니다. 마지막 순간 자 정상빈의 아주 저돌적인 돌파였습니다. 이게 바로 정상빈 선수의 무서움이에요. 지금도 바로 크로스를 붙여줄 것 같았는데 골을 갖고 끝까지 들어가서 지금 컵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두려움이 없어요. 플레이를 한다면 네. 자 태클에 걸렸습니다. 제리치가 뽑아내고 정상빈에게 해달합니다. 정상빈이에요. 그대로 공장 정상빈입니다. 정상빈 뛰기 시작합니다. 정상빈 정상빈 그대로 돌파합니다. 정상빈 왼쪽으로 흘려줍니다. 조리치 하지만 네 홍정호가 네. 노련하게 수비합니다. 정상빈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정상빈 쪽으로 정상빈 온사이드 상태였고요. 정상빈의 슈팅 송범근이 막아냈지만 자 고승범이 쇄도하면서 바깥발로 밀어 넣습니다. 일단 전진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정상전수의 슈팅 리바운드 볼에 대한
슈팅력도 고승범 좋았습니다. 고승범 올려주고 정상비. 하지만 김민혁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자, 최상대에서 이렇게 정상비입니다. 2002년생의 정상빈 선수가 또 한 번 일을 냅니다. 네. 자, 선제골에도 기여했던 정상빈 이번에는 본인의 슈팅까지 만들어내면서 전국전 최골 2-0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원정팀. 이번은 공격수 김건희 중시킵니다. 네. 자, 기고가 정상빈, 정상빈. 네, 이번에는 김정호 키퍼입니다. 또다시 헤이스가 이번엔 약간 탄도가 높습니다. 수비 머리에 걸렸고 밖으로 밀어냅니다. 오, 빨라요. 정상빈이 뜁니다. 정상빈이 빠릅니다. 중앙선은 이미 넘었고 정상빈 왼쪽에서 중앙 쪽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야, 지금 수비수가 둘이 있는데 저 네. 자신감 넘치는 긴 터치 보십시오. 그냥 치고 달리는 걸로 강주 수비 둘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이민기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뭐 붙으려면 붙어봐라 뭐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이게 분명히 한 5m 정도 뒤에서 정상빈 선수가 스타트 끊었단 말이에요. 네.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도.